최근에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일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이곳에 부임해서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부임했던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사역의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누리며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민교회도 섬기고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우리 생각에는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이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도 잘안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 지나가니까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작년 이맘때에 그 지방에 있는 농촌 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가신 겁니다. 많은 지방의 농촌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요. 그동안 담임 목사도 막 여러 번 바뀌고 특히나 이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로는 담임 목사가 공석, 목사님 없이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딱 부임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여 계시는 교회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숫자와 풍부한 재정과 넘치는 인프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출석 숫자와 암산만으로도 가능한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작은 교회 현장에서도 이처럼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제게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사방에 널린 넓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늙고 병들고 허리 굽은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제대로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고 갈라진 촌부들의 희생의 열매였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죽으라 벼를 심고 농약 치고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해도 들어가는 부자재 값과 추수 때 빌린 농기계 값을 제하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몇배더 비싼 손해 덩어리 경제적 계산임에도 길을 쓰고 농가 밭에서 시커멓게 일하는 것은 명절에 한두 번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바리바리 싸주기 위함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흙에서 수고하여 노년이 되면 무릎과 허리와 관절 마디마디가 성한 곳이 없고 이런저런 수술 자국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시골 부모 세대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저지른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목숨보다 귀한 땅을 한 평, 두평 팔아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나마 노년엔 자식들에게마저 짐이 될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향의 부모님들. 강남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스펙에 맞는 번듯한 사역지를 꿈꾸며 때를 기다리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시골 사역지의 부임이었지만 이곳에서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눈을 뜨게 된 어리석고 약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쭉긴 사연의 내용을 보내왔는데 저그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무슨 대형교회 세습이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저 이런 목회자들의 참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는 와중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아직도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순수한 목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메일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빈 시골집에 사택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고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소수 모여 있는 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또 수도권에 또 곳곳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참 많다는 것,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돼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몇 번 제가 읽는 과정에서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되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고 한 1년 지난 어간으로 사석에서 사람만 만나면 나 힘들어 죽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그 묘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시골 농촌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한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아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 부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보람이 없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이 모순 같은 그 현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편지를 통해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은요,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남의 문제예요, 만남. 비록 시골에 연세되신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할머니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 하더라도 한 인격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숫자로만 그렇게 대하면은 그렇게 갈수록 목회의 보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답 간단합니다. 우린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환경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벌써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천국의 모형으로 갖다 놓은 그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옛날 성경으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막 환경은 막 아무리 무슨 에덴 동산 뭐라 하더라도 독처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1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 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런 성경의 시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 관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불행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구약의 그 악한 왕, 그 아합 왕이라고 아시죠? 아주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악하기도 하지만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밭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왕이면 이미 뭐 다 갖추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 한 사람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요걸 그 못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포도밭 주인을 죽이고 그거를 빼앗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진짜 불쌍한 인간이다, 저 아합이라는 거. 그 못된 왕 만나가지고 죽임당한 그 나봇도 불쌍하지만 그 아합 왕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네가 그런 탐나는 땅 차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땅 빼앗는 과정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그 신하들이 그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왕을?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왕이 그 포도밭 하나 없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게 행복이지. 어떻게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걷는 사람이 그게 아합 왕 아닙니까? 우리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공감을 해요. 맞아, 그 아합 그거 불쌍하네.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규모만 좀 다를 뿐이지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아합과 비슷하게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지 그 탐나는 뭐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얻자고 관계를 그렇게 쉽게 깨트립니까? 인간의 신의를 그런 식으로 깨트리느냐고요.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에 주신 은혜를 감사를 생각해보자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 그 조건적인 거, 환경, 상황, 월급 올라서 감사하고 건강, 병 나아서 감사하고 직장만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전하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17살 때부터 막막하던 순간순간마다 24살 또 27살 미국 이민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저희 누나를 통해, 아는 지인을 통해, 교회 집사님을 통해 그 사람으로 받았던 그 감사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아합 보고 설교할 때 그 참 미련하다 그러면 다 공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합 왕 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관계를 쉽게 깨트리는 사람. 이 바보예요, 바보. 저희 교회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1년에 한 교회씩 지금 분리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지금 우리 교육관 드림센터에서 분리 개척 잘 이제 준비된 교회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독립해서 이사 나가고요.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준비 중이, 곧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분리 개척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 명단 뭐 주부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본 적 있다 그러면 그 헛것을 본 거예요. 그 적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무데도 기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왜 분리 교회 목사 저 교회 이름 넣고 이 교회들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 큰 교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리 개척하는 거를 자꾸 이거를 기록하고 이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축될까 봐,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찾아갈까 봐.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 저는 분리 교회 할 때마다 목사님께 꼭 부탁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이름에 우리 자를 안 넣으면 좋겠다. 이제는 남의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뭐 우리 교회가 후원한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대추나라 그건 옳지 않으니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분립해 나가면서 거기다 우리란 이름 안 넣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에 우리 교회 지역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원리를 알거든요. 제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내 행복을 주실 때는 이 교회를 4만 명 만들고 8만 명 만들고 이렇게 늘려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작은 교회와 더불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갈 때 그 혜택을 내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막 울분, 분노, 왜 면회 안 와? 이것따라 막 그러면서 영치금 좀 안 넣어줄래? 죽을래? 막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있노라 그러질 않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요. 1절, 그 골로새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상황은 환경은 열악한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가 있으니까 하나도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하고 너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골백번도 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다고 의시되고 다니면서 이 한 성도 한 성도의 눈물, 한 성도 한 성도의 애환을 내가 무관심해 한다면요,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샛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아, 저는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집 한 채 사려면 뭐 한 5억 10억 들어간다면요, 집 사는데 5억 10억 들어간다면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100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그 정신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우리나라 속담 샛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이 속담을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면요, 탐욕으로 남의 포도밭 빼앗아 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 이것을 갖고 있었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이 쉬워서 바울의 길이라 하지만요,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게 대인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설프게 잘못 듣고 이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요, 옛날에 회상하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꿈꾸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들로 인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지금 복음을 개입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 놓치자면 이로 말로도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새아이 중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녀석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날 잡았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자기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한번 제가 다 이제 들이퍼부으려고요. 설교 준비하듯이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도 하고 사례도 막 적고 예화도 들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이 녀석한테 내 들이퍼부으려고 이제 증거 자료를 다 모으고 있고, 그리고는 또 그걸 다 외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야단치는데 원고 보듯이 첫째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다렸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한 내 그 애한테 받아서 상처를 들이퍼보려고 호흡을 고르는데, 아, 이 녀석이 0.5초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끼어들더니 막 자기가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막 슈슈슈슈 막 얘기를 하니까 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내가 심호흡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0.5초를 놓쳐가지고 막 갑자기 저한테 이놈이 들이퍼붓고 막 사례도 막 들고 막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막 나중에는 막 엉엉 울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아빠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들이퍼부어가지고요. 그 내가 껴들 자리가 없는 게 말도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한 2, 30분을 제가 꾸지람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날 저는요 얘한테 내가 준비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가 막 들이퍼붓고 나서 내 딱 한마디 부연했습니다. 아빠가 니한테 내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네가 방금 다 했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는 우리 아이 요거 때문에 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려고 했는데 걔도 똑같은 사안으로 나한테 그걸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이게 양날의 금이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이 문제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저 사람도 이 문제로 내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 제가요 하루 종일 이제 화가 났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단칠 준비를 했지만 그 아이 얘기를 다 듣고요 내가 사과했습니다. 나 용서해 달라고. 네가 그런 줄 내가 몰랐다고. 저는 목사고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인관계는 참 어렵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한 게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큐티가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인데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네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다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네요. 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지금 주님을 개입시키네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고 있네요. 이런 교훈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지만 혈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한테 무릎만 안 꿇었지 또 필요하다면 꿇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족하지만 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부족하게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흥분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양육하려고 했더니 그날 성령님이 저에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걔하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40살 어린 아들한 자녀한테 그 사과하는 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화가 난 상태였는데 저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그날 이후로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막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보면 싱글벙글거리고 막 아빠가 우리 아빠께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고백이긴 한데요.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던 아버지의 이 무지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갇혀두지 않고 고이게 만들지 않고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참 골로새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 고여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그 어려운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게, 사랑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고여두면 썩고 고여두면 상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믿음이 지금 그래서 고여서 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면 아니에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 가지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게 이거 아닐까요? 저희 교회는 그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 선물 박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빈 박스를 가져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선물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도 1934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보통 그 한 박스 안에 한 10만 원어치 정도 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2억 원 가까운 물품들이 1934가정에 선물로 배달이 됐으니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나, 그게 참 기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귀한가 하면은
그 우리는 또 매추수 감사주일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과일을 갖고 오면은 이걸 재포장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다 보내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추수 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고 났더니 어느 노숙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사 편지가. 작년에 그 보내주신 추수 감사주 과일을 재포장해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안에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 조식팀 또 분당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 이렇게 한 35개 기관에다가 이거를 총 590박스 과일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에 있는 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과, 배, 감, 귤을 자주 먹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 중입니다. 주신 과일을 보니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으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노숙인에게 이 편지를 받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요. 좀 있다가 어느 노숙인에게 또 다른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분은 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남시 공공근로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입소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항상 모란시장을 지나는데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파는 광경을 매일 보았고 과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급여로는 한 달 생활하기에 많이 힘든 실정이다 보니 과일을 사서 먹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복지재단에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숙소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이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삶의 활력소를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우리 믿음을 고여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냈더니 이 노숙인이 그 우리 과일 두 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먹고 하나 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노숙인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골백번도 더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내 목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주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우리끼리 과일 깎아 먹고 잔치 벌이면 그거로 끝나요. 이 과일을 재포장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 노숙자를 위시하여 그런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파생되는 첫째 나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면요 감사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감사의 지경이 저에게는 그 지방을 위시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때 혹은 뭐 남미 같은 때 여러 고맙게도 저를 따르는 고마운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목회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는 이제 이 목사직에 대한 소명이 여기까지인 걸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참 순수하고 귀하지만 또 격려도 해드렸지만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느냐.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데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에, 농촌에 지금 교회에 목사를 필요로 한 데가 얼마나 많으냐고, 범위를 좀 더 넓혀보라고. 근데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거든요. 이게 왜 불쑥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행복 조건, 감사 조건이 너무 지금 좁은 거 아닙니까? 방 세 개 딸린 10억 이상 집 구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너무 좋게 해놓으면은 방 두 개로 줄이세요. 전세로 범위를 넓혀보세요. 내 감사와 만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자족도 감사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도 감사가 잃지 않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에게 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이쁜 여자를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 안 웃지? 아내가 찬물 한 그릇 뜯어주는 거기에도 내가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거의 감사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지고요, 2절로 들어가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전에는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돼야만 내가 감사했는데 점점 폭이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전에는 감사의 폭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붉은 장미만 보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폭이 넓어져 가시만 봐도 이것을 통해서 장미꽃이 생겨나는구나,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신 환경, 상황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심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지난 추억 인해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의 폭을 넓힙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의 폭을 또 더 넓힙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딱 한 1분만이라도 잠깐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시간 한번 되짚어보시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한 주 내내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17살 때, 24살 때, 27살 때, 30살 때 결정적으로 고비고비마다 어김없이 거기에 내 인생의 위기에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 주간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그 좁기 좁은 감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시지 않겠습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고마운 남편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고마운 거 내가 놓쳐버렸네. 거기에 부모님을 향한 말로도 알 수 없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몇 명이나 도대체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몇 명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 감사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조급한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은 많은데 따라가 주지 않는 이 속도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놓쳐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합 왕처럼 목표로 하는 포도밭 하나가 얻으려고 사람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위하여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감옥이라는 환경이지만 사람으로 인해 감사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습이 되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그 노숙자의 편지처럼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학 3부입니다. 우리 김주연 자매 해금 특주를 들으면서 준비하신 감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나라 악기로 그 해금으로 연주하는 찬양을 들으니까 그 우리나라 속담 샛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런 정신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은 301장입니다. 우리 1절 찬양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자리 잡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또 감사가 샘솟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